2022년도 행정사업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의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제2항에 서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조인기회원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도 없으면 추천 대신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가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사학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사학원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휴일을 포함 모두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시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도, 시사나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확인하고 6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3일은 부서별로 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 인원은 총 52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자료는 제220회 임시회 폐주 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구 자료를 취합한 후 의장을 격려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